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으로 공정한 업무의 중심에 서야 하는 공무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자비 실천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감정 노동이라는 스트레스는 때려야 뗄수 없는 하나의 인과인데요. 자비와 인내가 누구보다 필요한 공무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로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향일암 템플스테이 현장, 조효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수 관음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눈을 감은 채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명상에 찾아왔는데요. 명상을 하기에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도 좋았고, 빗소리도 좋았고, 향일암 앞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것 같습니다.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불자 10여 명이 지난 16일 여수 향일암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정견과 정어, 정업 등 누구보다 바른 견해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부처님의 도량과 가르침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스트레스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또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정화도 시키고 이 정화시킨 마음을 저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민원 업무로 감정 노동이 심한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템플스테이는 치유와 재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불과 명상을 통해 성찰과 심신의 치유의 시간을 갖고 건강을 북돋아줄 사찰 음식 공양에 주지 연규스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까지 더해지며 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특히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바다 조망의 방사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서 유일하게 바다 뷰를 보고 해수 어떤 관세음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유일한 도량이 바로 향일암 저희들 템플스테이 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람이 찾아오시도록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은 것들을 소임자로서 살피고 또 이렇게 맞을 준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되어야 할 공무원. 여수시청 공무원 불자들은 향일암에서 보낸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밑거름으로 다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자비보살로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